북한 노동당이 연말까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하기 위한 집회를 가지라고 모든 기관과 조직에 지시했습니다. 권력 장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권력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은 오늘 북한 노동당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후계자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하기 위한 집회와 모임을 가지라는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어젯밤 10시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각 도당과 군, 보위사령부 등을 통해 당 말단 조직 책임자들에게까지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문은 추대 집회와 모임은 12월 30일 10시부터 노동당 세포 조직을 중심으로 공개 당총회 형식으로 하고 31일에는 중앙부처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대 집회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군 간부 소식통은 현재 추대 모임을 위한 보고서와 결정서, 충성 맹세문을 쓰고 있다면서 31일에는 군단 사령부와 인민무력부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추대 행사를 기반으로 노동당 중앙위는 내년 1월 1일 김정은에게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칭호를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예상보다 안정된 상황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